족발은 양도 한번 보시고 왜 먹느냐? 맛있으니까 먹죠 일단. 왜 맛있느냐? 족발 보세요 여러분. 쫄깃한 게 있죠. 콜라겐처럼 짭짤해. 왜 도가니탕 먹을 때 입술 이게 붙는 딱 그 맛으로 먹는 거거든요. 와 이거 저희가 다 썰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양 하나예요. 저희가 양 나온 게 이게 한 가득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870g인데 네. 큰 뼈 들어가 있으면은 뼈 무게 때문에 살 별로 없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요 여러분들 큰 뼈 안 들어가 있고요. 지금 앞다리 살이에요? 뒷다리 살이에요? 여쭤봐 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앞다리 5, 뒷다리 5 약간 5:5 비율로 들어가 있습니다. 와, 네. 이게 앞다리랑 뒷다리랑 가격이 조금 다르긴 해요. 그래서 맞아요. 어떤 사람 앞다리 좋아하고 저는 뒷다리 좋아해요 막 이러는데 저희가 5:5로 해서 앞다리 5, 뒷다리 5에 5:5죠. 보통 앞다리가 좀 더 비싸거든요. 네. 아, 이거 봐봐요. 진짜 많다. 양 정말 족발 제가 이 부분 진짜 좋아요. 여기는 양복 못합니다. 현정이 거기는 콜라겐. 앞다리 속에 앞다리 쪽에서도 맨 앞자리 아싸. 부분이거든요. 오늘 제가 현정이 드릴 수 있으니까. 아싸. 아, 제가 매번 이제 주연님한테 받아 먹었는데. 자, 현정이 네. 조금 제가 조절해서 드릴게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맛 한번 보세요. 좀, 아, 그리고 제가 딱 이렇게 가까이 가서 향을 맡아봤는데 괜찮아요. 괜찮죠. 원래 족발 같은 경우는 좀 안 드시는 분들이 어떤 것 때문에 안 드시냐면. 누린내 날까봐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안 맞아요. 좋아하세요. 이게 약간 잡내남 이런 거 되게 힘들었는데 현정이 먼저 맛보세요. 근데 지금 어머 지금 족발 한번 보시면은 제가 또 족발 감별 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아 현정이 어릴 때부터 족발 엄청 먹었다 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먹었어요. 아 심지어 족발 먹으면 알레르기 있었는데 너무 좋아해서 알레르기 있는 상태로 계속 먹었어요. 그래서 면역 생겼어요. 지금은 네. 없어요. 하도 먹어서. 역시 밀어붙여야 됩니다. 밀어붙여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게 앞다리살이에요. 앞다리살 보시면은 이게 조금 더 콜라겐 뭐라고 해야 되나 요 기름층 있죠. 요게 좀 더 있는 게 앞다리살이고 네. 앞다리살은 여러분들 제가 팁 하나 드리자면 장보다는 요 새우젓에 살짝 올려 드시는 걸 저는 좀 추천드릴게요. 네. 왜냐면 요 약간 이 중간 맛을 잘 살리는 게 새우젓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새우젓 살짝 콕콕 찍어서. 근데 혹시 진짜 냄새가 없어 되게 좋다. 냄새 안 나죠. 원래 족발집 가면 그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요. 계피랑 감초 같이 한약재료 해가지고 껍질 쫄깃하나요? 당연하죠. 국내산 족발 국내산이고요. 앞다리살이 왜 더 비싼 줄 아세요? 두 가지 식감을 같이 느낄 수 있고 처음에는 되게 고소하게 떨어졌다가 고소하게 그 쫄깃쫄깃 오늘이 왜 콜라겐 보충 타임인데요 여러분들 암쪽에 있는 레놀렌 콜라겐 쫄깃쫄깃하게 하다가 네. 뒷맛은 또 살코기의 그 묵직함으로 눌러주니까 아, 그 생각이 드는 거지 네. 나 족발 먹고 있구나 저희가 그러면 저희가 맛있어요. 직접 한번 보여드릴까요? 바로 잘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마고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진공포장으로 돼서 갈 거고요. 여러분들 진짜 뭐 항생제라거나 향미증진제라거나 화학 첨가물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왜 직접 바로 보여드리냐면 항상 이제 물어보잖아. 이거 방송용으로 따로 준비한 거 아니에요? 에이.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저희도 새벽 배송으로 받아요. 자 보세요. 쫙한거 봐주시고요. 양 보세요, 양. 이거 댁에서 2.5인분에서 한 3인분 정도 되고 이게 제가 지금 바로 지금 그냥 뜯자마자 예, 네. 자 한번 담아볼게요. 자, 예, 네. 자 보세요. 이 정도. 이 정도입니다. 와, 근데 양 진짜 많다. 이거 여러분들 배달 자연의 동화 시켜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따뜻하게 전자레인지 살짝 돌려서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희가 칼질만 딱 하죠. 그러면 바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이 상태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조금 먹었는데 양 한번 보시겠어요? 어머나! 이만큼 보시는 거예요. 이만큼. 이렇게 즐기실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 양 많은 거 보세요. 저도 이제 맛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뒷다리. 동을 좀 담백한 거 좋아하시면 뒷다리 그거. 저도 이게 조금 덜어서. 아 이거 제가 직접 드실 수 있으니까 이 행복함이 있네요. 아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은 이제 제가 먹고 싶은 부위 별로 다 선택할 수 있고요. 아,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음식에서 향이거든요. 절대 안 나요. 진짜 안 나요. 칠칠님 냉장으로 봅니다. 저도 이제 딱 새우젓 찍어가지고.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전자레인지 한번 돌려 드시는 게 조금 더 쫄깃하게 드실 수 있으세요. 소리 들리시죠? 저는 어느 부위 드셨어요? 저는 이렇게 좀 쫄깃쫄깃한 거 좋아해요. 약간 이렇게 전 족발 먹을 때 제일 좋아하는 게 이 부분 있죠. 이렇게 앞다리 부분. 앞다리 부분이 살짝 이렇게 찍어서 먹으면 씹히는 식감도 그렇고. 아우 관리하시는 분 아니랄까 봐 콜라겐 덩어리로 드시네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족발은 살 안 쪄, 콜라겐이니까. 일단 특유의 잡내 전혀 없고요. 그니까요. 씹으면 씹을수록 그 표현이 딱 맞아요. 처음에는 이 콜라겐의 식감의 부드러움으로 이렇게 기분 좋으면 씹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죠. 그러면 깊은 고기의 맛이 싹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깊은 고기의 맛이 여러분들 막 그 누린내라던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진짜 육수를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푹 끓인 거거든요. 진짜 좋다. 어, 진짜 맛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또 족발 같은 경우는 현정님도 보고 드셔보세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요새 많이 못 시켜 먹었어요. 비싸서 사실은. 지금 무슨 민족 어플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네. 파란 색깔 아시죠? 거기 들어가시면 소짜 족발 얼마예요? 네. 3만 원 그냥 넘어가요. 아. 근데 지금 거의 870g 큰 뼈가 없기 때문에 살코기 많이 가거든요. 네. 그걸로 들어오시게 되면 가격적인 혜택 너무 좋게 만나보실 수 있으시고요. 저는 여기에다가 현정님도 이번에 앞다리 없나요? 살 한번 먹어보세요. 그래요. 앞다리살? 약간 이렇게 저 여기 앞다리예요. 앞다리 한번 먹어보세요. 마늘 없나요? 저희 여기 마늘인데 앞다리살 여러분들 마늘 살짝 편 마늘 올려주셔가지고 그 쪽파랑에서 먹는 게 진짜 맛있거든요. 왜냐면 앞다리살만 먹으면 살짝 기름진 맛이 있기 때문에 자 아, 맛있다. 선주문 후시청 요거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그냥. 아우 이제 식감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따가 또 보여드릴 육수가 텐데 진짜 제대로 저희 이거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거든요. 여기 무김치요? 위에 보쌈 김치 탁 하나 올려가지고 오늘 무슨 김장철인가요, 동훈님? 아 벌써 막 입에 침이 여러분 보세요. 아 하세요. 여러분 아 하세요. 저희가 이거 같이 보내드립니다. 아 요 무김치도 진짜 대박 맛있어요. 네. 여러분들. 아 근데 저 이거 참을 수 없는 게 전 고기 두 개. 그거 있죠 여러분들. 왜 족발 매니아들끼리 그런 말 있어요 동훈님. 자 먹어볼게요. 하나만 먹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다. 142 하나님 오늘은 매일 꾸러미 주문. 동훈님 와. 말씀 좀 해주세요. 맛있어요? 원래 동훈님이 이렇게 퍽퍽하지 않아요. 부드럽고 제가 어제부터 말씀드렸죠? 네. 오른쪽 어금니, 왼쪽 어금니 사이에서 세상에 고기와 김치와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정상회담 하고 있고요. 정상회담? 네. 서로 이야기하는데 보쌈김치 근데 진짜 맛있어요. 보쌈김치만의 그 아삭아삭함? 고기의 그 부드러움? 입안에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족발을 되게 자주 접하지 못했던 이유가 첫 번째가 이제 혼자 살잖아요. 그러면 족발 시키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맞죠? 근데 저희가 오늘 보내드리는 족발은 첫 번째 일단 뼈가 없어요. 뒤처리할 때 굉장히 편하고 맛을 한번 보세요. 아, 그러니까. 맛보시면요. 여러분이 내가 먹을 만큼만 덜어서 여러분 드실 수도 있고 이게 한 2, 3인분 정도 되거든요. 한 패키지를 받아보시면 이게 한 이 정도예요. 그렇죠? 이렇게 진공포장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깔끔하게 갈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진공포장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일단 뼈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드신 다음에 처리하시기도 굉장히 좋고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만 이렇게 드세요. 먼저 그 다음에 다음날 뭐 친구 또 오면 그 다음에 또 드세요. 이렇게 아니 여러분 원하시는 만큼 또 드실 수 있게 편하고 현정님 또 벌써 준비하고 있네요. 왼손이 아니, 벌써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아니 여러분 족발은 사실은 남으면 좀 처치곤란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오아시스로 편하게 만나보시면 일단은 870g이면 저 소짜에 3, 4만원 넘어갔던 그 부담스러웠던 족발이 너무 간편하게 그리고 남아도 여러분들 족발은 활용률이 은근 많은 거 아시죠? 네. 매콤하게 양념하셔가지고 후라이팬에 볶아서 불족발로도 드실 수 있으시고 네. 아니면 족발은 돼지고기에서 유일하게 차게 드실 수 있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냉채족발 요새 더우니까 만들어 드셔도 괜찮으시고 발톱뼈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발톱뼈 있죠. 당연하죠. 드세요. 우리 현정이 맛있게 드시네요. 그리고 족발은 여러분들 상추랑 만났을 때 영양학적으로 궁합 굉장히 좋은 거 아시고 계세요? 싸먹어요. 그리고 새우젓이랑 또 먹으면 더 좋잖아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진짜 필살기예요. 여러분들 앞다리살은 무조건 마늘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여기 네. 그 진짜 이 살짝 이 비계층 있죠? 네네. 살짝 느끼할 수 있을 법한 그 이거 비계층이 양 이거 한번
마늘로 매콤하게 눌러주고 오. 마지막 뒷맛이 쫄깃하게 하 이거 진짜 안 먹어도 맛있죠 여러분들 맛있겠다. 진짜 1타 3피다 네. 이렇게 먹으면 아 맛있겠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와 너무 맛있어 무슨 맛이에요? 꿀맛 핵꿀맛 네.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제 요거 말씀 많이 물어보시는데 자 보세요. 여기 있어요. 저희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는데 앞발 발톱뼈 있어요? 여기 있죠. 요것도 뜯어먹는 것도 기가 막히잖아요. 맞죠? 이것만 또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 앞에만 해서 요 부분만 또 이렇게 드셔보시면 아우 저거 진짜 별미거든요. 이것도 이것 때문에 족발 드시는 집안에서 위계 질서 철저합니다. 예. 네. 요거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거 아시죠? 요거 또 여기만 요거 말씀하시고 쫄깃쫄깃한 거 봐봐요. 이게 장어로 따지면 꿀이에요. 아빠 내가 먹고 있어요. 아빠 그동안 완전 독식하셨는데 우리 아빠가. 장어로 따지면 꿀이. 원래 뼈에 붙은 살이 제일 맛있어. 고깃집 가서도 우리 갈비집 가서도 뼈에 있는 거 먹는 사람이 끝까지 먹는 사람이잖아요. 그치 그치. 아까 77님이시죠? 17님? 드실 줄 아시는 분이네요. 네 2317님 맞아요. 그 큰 뼈다귀는 없어요. 와 진짜 쫀득쫀득하다. 되게 쫀득쫀득하고 소리 들어보세요. 오늘 가져가는 콜라겐과 젤라틴과 엘라스틴의 향연이 지금 향연이 근데 여러분들 족발이 왜 또 몸에 좋냐면 잡내를 없앨 때 한약재가 들어가요. 계피랑 감초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진짜 그 육수에서부터 진하게 올라오는 뭔가 영양분과 그래서 왜 족발 먹을 때 먹으면 기운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이유가 조금만 먹어도 배부른데 조금만 먹어도 든든한데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족발이 담겨있는 그만큼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많습니다. 네 저는, 맞아요. 그 큰 뼈만 없는 거예요. 큰 뼈만. 아, 맞아요. 저는 뒷다리살도 좀. 뒷다리살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있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좀 좋아요. 일단은 기름기가 많이 없고 담백하고 그리고 오해하시는 분들 있어요. 네. 여기 막 무지개 빛깔로 돼서 오 이거 고기 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거는 헤모글로블린. 좋은 거야, 좋은 거. 그럼요. 그것 때문에 무지개 빛깔이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다이어트 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뒷다리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늘만 드셔도 돼요. 오늘은 뭐 네. 족발은 살 안 쪄요. 내일부터 하세요. 아니, 족발은 살 안 쪄요. 콜라겐인데. 네. 그리고 요게 진짜 이거 소금 간으로 안 한 무김치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이것도 저희가 이따 소개드려 볼게요. 무김치 살짝 올려가지고 깻잎이랑 깻잎이랑 쌈을 쌌을 때 어떤 느낌이냐? 깻잎의 그 특유의 향이 있죠.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와, 진짜 맛있겠다. 오늘은 쌈이 저쪽에만 있네. 이거 약간 항상 뭔가 한쪽으로만 가 있는데. 아, 완전 다이어트식이다. 예. 진짜 담백해요. 뒷다리는 좀 담백한 맛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다리 50%, 뒷다리 50% 들어있어서 우리 현정님 같이 약간 저는 이제 다이어트 할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뒷다리로 가시고 자 쌈도 드려야죠 우리 동호님. 네, 저도 한번 쌈 한번 싸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쫄깃쫄깃한 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우리 2506님 맞아요. 저만 먹어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쌈 싸 드시면 돼요. 곰취쌈. 저는 고기 뭐 기본 한 3, 4개는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 이게 돗대는 하수예요. 네, 트리플 정도는 돼줘야지. 고기는 사실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고기는 기본 하나 어떻게 하나 넣고 먹어요. 한 3개는 넣어야 됩니다. 3개. 여러분 아 하세요. 아. 여러분 아. 자 이대로 내일 새벽 7시에 도착합니다. 새벽 7시 이전에 도착합니다. 네? 아우 너무 좋아. 한입 그득 넣으셨어. 동우님이 원래 이렇게 한 입 막 크게 막 드시는 분이 아니세요. 너무 맛있습니다. 편마늘 올려주고 그쵸 맛있어. 이게 오아시스는 참 느끼는 게 뭐냐면 고기를 잘해요. 축산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일단 무항생제에다가 우리나라 한돈에다가 이거 여러분들 돼지 족발 한돈이에요. 한돈. 네. 한돈에다가 뭐 향미증진제라던가 아니면 족발 색깔 더 예쁘게 보이려고 막 색소 넣고 막 그러시는 분들 있어요. 네. 그런 거 안 넣었고요. 여러분들 진짜 깨끗하게 잘 만들었고 해썹 인증 보여주시죠. 진짜 정직하게 잘 만들었습니다.